도시의 규칙적인 삶 대신 자연의 리듬을 선택하고 서울을 떠나 전북 무안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삶을 택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소박하지만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무안에서 굿나잇 도구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34살 김민중입니다. 저는 25살 강주영입니다. 귀촌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귀촌 이전에 두 분 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무안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남편 따라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회사 생활도 이제 하기 싫고 누나가 나주에 있어가지고 누나 강아지가 아팠었어요, 옛날에. 잠깐 봐주러 내려왔다가 기회 시골에 한 몇 달 정도 살았는데 그것도 좋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여자분으로서 시골 가자 하면 처음에 안 좋았을 건데 처음에 어떤 마음 드셨어요? 저는 일단 시골 자체는 어렸을 때부터 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는데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이제 살아야 돼서 조금 슬프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남편이랑 그때 남자친구였었거든요.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설득해가지고 내려오게 되었어요. 수많은 지역 중에 귀촌지로 무안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이 수도권에는 이런 애견 동반 펜션이 지금 포화 상태인데 이제 전남권은 제가 그 이제 몇 달 정도 살면서 이제 지켜본 결과 이쪽에는 이제 애견 동반 펜션은 물론 조금은 있는데 수도권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고 대형견을 받아주는 펜션이 없어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펜션을 짓기 전에 처음에 이 땅은 어떤 상태였나요? 처음엔 길도 없고 그냥 산처럼 이제 나무랑 풀숲만 이제 우거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땅을 구입하시고 펜션 총 5동을 지으셨는데 건축비는 얼마나 드셨는지 그리고 비용이 부족하진 않으셨는지. 제가 생각했던 비용보다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점점 이제 금액이 커져서 부담이 됐고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이었는데 이미 시작한 이상 그걸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 도움도 받고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펜션 지으시면서 건축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일단 그 여름철이 껴있어서 일단 저는 펜션 성수기가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오픈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장마 기간이 중간에 껴있어서 이제 장마 기간 동안 또 공사 못하고 해서 그 기간을 좀 많이 손해를 봤죠. 그래서 조금 오픈이 생각보다 한 4-5달 정도는 늦어진 것 같아요. 펜션을 운영해 보시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알바도 많이 해봤고 직장 생활도 했어서 사람들한테 대하는 게 생각보다 쉬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딱 오픈하고 손님들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었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잘 기분 안 나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이런 게 조금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진상 손님이나 사건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 애견 펜션이라서 사실 진상 손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거의 다 강아지를 데리고 왔으니까 추억을 만들려고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좀 간혹 이제 술을 엄청 많이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가 침구류랑 이제 팩으로 따로 1인 침구도 따로 제공해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인원 추가하실 분에 한해서만. 근데 이제 거기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 안에 다 토로 이제 가득 차 있고 이불도 세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랬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숙박하시는 모든 분들께 조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계시던데 조식을 처음에 제공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놀러 오시는데 사실 근처에 식당이 마땅한 데도 없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간단하게라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생각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 메뉴도 많이 변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는 딱 정해서 딱 그렇게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손님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저도 뿌듯합니다. 두 분 결혼식을 여기 야외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처음에 누가 제안하신 거예요? 와이프. 네. 어떻게 여기 야외에서?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뷰도 좋고 야외
웨딩에 대한 로망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가지고 남편 보고 여기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기농기촌에서 뭐 먹고 살지예요. 그래서 펜션 운영하시면서 소득활동은 회사 대비 만족하시나요? 네, 만족해요. 저는 만족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여기는 수입은 만족하고 있는 부분이 크고요. 도시에서 살면 아무래도 친구들 더 자주 만나고 아무래도 더 사용하게 되는 돈도 많고 여기 살다 보니까 이제 회식도 가끔 하고 친구들도 불러서 놀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밥도 많이 해먹고 하다 보니까 소비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아끼게 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기농기촌 텃세를 걱정하시는데 여기 정착하시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처음에 공사할 때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죠. 물론 공사하니까 이제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그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주위 어르신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제 시끄러운 걸 원치 않으시니까 조금 많이 뭐라고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잘 마무리돼서 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두 분은 혹시 마을 발전 기금 내셨어요? 저희는 마을 발전 기금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낸 적도 없습니다. 올해로 기촌 2년 차이신데 시골에서 살아보니 어떠세요? 일단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는 장점은 차가 없어서 그게 정말 편하고 주차도 편하고 이제 공기도 좋고 이제 그런 게 좋고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마트를 가더라도 차를 타야 되고 어딜 가더라도 차를 타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장점은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서울에 살 때는 아토피랑 이제 비염을 좀 심하게 앓았었어요. 근데 여기 내려와서 몇 달 지내다 보니까 좀 싹 나아가지고 아 역시 공기 좋은 곳에서 사는 이유가 이거구나 싶었고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지역들은 관광하시러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아직 무안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강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펜션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펜션은 이제 견종 제한도 없고 이렇게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마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여름에는 이러니까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호빵이 호떡이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유기견을 구조해가지고 한 마리 집에 와서 치료 중에 있거든요. 호랑이까지 세 마리 있으니까 많이 보러 놀러와 주세요. 최근에 시골에서 숙박업 창업이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님으로서 이런 건 미리 준비해라 있으면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업자분들이랑 계약하실 때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제 처음에 잘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제가 몰랐던 그런 금액들이 이제 점점 불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계약하실 때 좀 잘 좀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 홍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많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저는 가장 시작하고 나서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업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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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의 시간에서 자연의 리듬으로 그들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가꾸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을 찾고 편안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쁜 삶에 지쳐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